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홀수비치와 100년 된 영화관에 갔던 영상을 만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다를 잘 감상해 보세요. 이곳은 섬나라라서 어느 곳에든 바다가 다 좋답니다. 아들은 이곳에서도 즐겁게 초콜릿을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저 멀리 카운트다운이 보이시지요. 이렇게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커피를 마시는 것도 참 즐거운 일과랍니다. 홀스비치가 보이십니다. 홀스비치는 노스코트 포인트에 있답니다. 몇천 년이 될 것 같은 나무들이 바닷가에서 보이고 있어요. 굽이굽이 옹이가 진 모습이 세월의 풍상을 잘 견뎌낸 나무의 모습이네요. 홀스비치의 모습이 보입니다. 풍랑이 드나들고 포말이 나가서 펼쳐지네요. 이곳은 큰 비치는 아니지만 지역 주민들과 강아지들이 와서 산책하는 소소한 비치랍니다. 큰 바다보다 오히려 산책하기는 이곳이 더 좋답니다. 해안선으로 바위가 뽕뽕 구멍이 나듯이 기괴한 모양으로 나와 있어서 정말 절경을 이룬답니다. 저 멀리 요트도 보이시지요. 이곳에서는 요트가 아버지의 꿈이랍니다. 해안간을 따라서 나무들이 정말 정겨운 모습으로 늘어져 있지요. 저렇게 누워있는 나무도 정말 환상적이랍니다. 저 멀리 하버 브릿지와 스카이 타워가 보이십니다. 저 하버 브릿지는 저희가 있는 북쪽 섬에서 시치로 이어지는 유일한 다리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다리지요. 저 넓은 수평선이 보이고 있어요. 바다의 잔잔한 물결을 보면 마음이 힐링이 된답니다. 오늘은 큰 풍량이 일지 않고 바다가 정말 잔잔했네요. 무늬를 이루는 물결이 참 좋았어요. 바닷가에 붙은 톳 같은 생명체도 보였는데 이곳에서는 이런 것을 톳을 잘 먹지 않아서 저희도 늘 안타깝게 생각한답니다. 저것을 따가시는 분이 없어요. 이것은 미역도 먹지 않더라고요. 저희 한국 사람만 미역을 취해서 먹는답니다. 100년이 넘은 영화관에도 갔어요. 요새 헤리테이지 축제라고 해서 영화관에서 영화관의 역사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서 왔답니다. 이곳에서는 섬나라라서 부두가 여러 곳에 있어요. 노스코트 부두에 왔답니다. 영국의 시골 마을에 온 듯한 100년이 넘은 영화관이에요. 브릿지 웨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시니어 분들을 많이 하셔서 나이 드신 분들께는 영화기를 저렴하게 해준답니다. 가끔은 한국 영화도 해요. 한국 영화를 할 때는 한번 오고 싶습니다.
많은 영화가 곧 개봉된다는 팜플렛이 보이시지요? 카페도 보이십니다. 이곳에는 카페가 정말 많아요. 어느 곳에 가든지 카페를 볼 수 있답니다. 커피는 이곳에서 물같이 마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곳에서 놀란 게 바닷가 앞에 있는 카페라고 해서 더 비싸거나 하지는 않답니다. 비슷한 가격으로 커피를 파시더라고요. 곧 개봉할 영화도 보이네요. 축제를 맞이하여 싸게 파는 프로그램도 있었네요. 싸게 보여주네요. 6,400원의 입장료면 굉장히 싼 가격입니다. 이곳에서 이 역에 대한 역사를 강의하셨답니다. 강당 같은 곳인데 굉장히 오래된 곳이에요. 이렇게 오래된 건물을 보면 오래된 나무가 잘 보존되어 있어서 참 즐겁답니다. 강당 안에는 이곳에서 했던 행사들에 대한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오클랜드 헤리테이지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100년 된 영화관에서 열렸던 많은 프로그램들이랍니다. 영국의 무슨 시골 마을에 있는 주택 같지요. 정말 정원이 아름다웠어요. 저 나무는 1000년이 넘었을 것 같아요. 저 나무를 관리했을 손길들이 참 기억이 되었답니다. 토종 식물들이 참 보이시지요. 정원이 참 예뻤어요. 하버 브릿지가 1959년에 건립되었네요. 하버 브릿지는 이곳에서는 정말 중요한 다리랍니다. 부두가를 가는 동안에 저기 여객선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객선이 부두가로 오고 있네요. 하버브릿지의 모습이 더 가까이 보이네요. 이곳은 노스코트 와프라고 합니다. 하버브릿지가 건립되기 전에는 이곳에서 많은 농산물들이 시내로 데려갔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셔요.